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입니다. 2022년 5월 13일, 6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 가능일은 FEA 순위가 연속으로 오픈되었고, 그 외가족 초청이민은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2020년 9월 이후 전순위 오픈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3년 후퇴하였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를 통한 신규 투자는 5월부터 재개되었고,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지난달부터 오픈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입니다. 3순위 비숙련직은 승인 가능일이 2019년 5월 8일로 3년 후퇴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를 통한 신규 투자는 5월부터 재개되었고,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지난달부터 오픈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대상인 1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14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5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인 2순위 A의 승인 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대상인 2순위 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6년 9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대상인 3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8년 11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9년 8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07년 10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외 이민 전문 셀레나이민으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